갑자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빗소리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비 오는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기빙장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구름 다육이에서 온 다육들 언박싱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다육이 왔는지 그 다음에 그 바로 분갈이 하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 베리라고 하는 아가가 왔습니다. 베리는 제가 판매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직 얘가 배송이 갈 만한 그런 컨디션이 아니어서 판매 사인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제가 보고 요 녀석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매장에 가셔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구매를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황홀한 연꽃에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베리라고 나왔는데 목대가 이렇게 길어지는 모양도 황홀한 연꽃이나 여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황홀한 연꽃, 여제, 플리도니스가 이름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나와도 같은 다육인데 모양과 색상이 조금씩 그냥 달라서 뭐 구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통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상 같은 다육입니다. 자, 얘는 진짜 황홀한 연꽃의 모양이 그다음에 어떤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성질도 그렇고 네, 이제 같은 이제 약간 그 베리 느낌이 베리 느낌과 함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좀 더 키워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자 그런 다육이. 요거 베리, 요거는 지금 12cm 포대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지금 10,000원으로 지금 판매가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로리아라고 하는 다육인데요. 요 다육이는 맨 처음에 저는 군생으로 얘를 만났었어요. 군생으로 만나고 소개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좀 소형종처럼 얼굴이 되게 사이즈가 작았거든요. 자, 이렇게 얼굴 하나가 번듯하게 크더라고요. 얘는 입장 뒷면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진한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통 우리가 보는 롱기시마 교배종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대하는 색감도 뭐 볼케이노 정도에서 나오는 그런 색감으로 무리들지 않을까. 아주 밝은 투명한 젤리빛감의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조금 다르죠. 볼케이노하고는. 근데 얘가 군생을 잘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이 블로리아가 판매가 잠깐 되고 그 다음에 군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품어볼 기회를 제가 놓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름다육에 외도가 있길래 자 외도 한번 키워보려고 연석은 이렇게 도전해봅니다. 자 다음은 화이트 엔젤입니다. 요 화이트 엔젤은 2022년도에 저는 처음에 얘를 그때 만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제 눈에는 엄청 예뻤는데 소비자들도 예쁘지 않았었나 봐요. 많이 판매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23년도 그다음에 청주에서 열린 다육식물 박람회에서 요 다육이가 이런 종류의 다육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면서 그 이후로 선풍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특징 자체가 라우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라울의 그런 특징이 많아요. 라우이 교배종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쪽 부모가 라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꽃 모양도 그렇고 목대에서 라울처럼 새끼를 잘 달아준 어떤 그런 특징이 진짜 라울을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요거 가격도 굉장히 착해졌죠? 이제 요게 10,000원이에요. 요게 10,000원. 기저에서 아가가 요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특해서 품어왔습니다. 미율이라던가 뭐 이런 아가들하고 좀 많이 조금 유사한 면이 있고요. 알사탕이라던가 프리티오몬 같은 이제 또 그런 아역들은 또 쬐끔하게 떼글떼글한 반면에 미율이라던가 요거 화이트 엔젤이라던가 뭐 외국 사이트를 보니까 화이트 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얼굴 로제트가 되게 커요. 로제트가 이렇게 큰 거는 라울하고 다른 한쪽 부모가 교배를 했을 때 라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라울이랑 같이 교배한 건 아닐까? 먼노랑 교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아니면은 또 이제 수오베오렌스 같은 그런 애들 그런 애들하고 이제 교배를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다음은 요 비안트 있습니다. 요 비안트는 지금 군생 16,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비안트가 군생이 사실 저는 초반에 거의 못 만났었는데 요즘에 요 근자에 요런 이제 군생 수령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요 비안트 지금 16,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작년 23년 9월 1일에 들여왔던 비안트예요. 그 당시 얘가 이런 컨디션이었어요. 이런 컨디션. 근데 지금
할게요. 키핑장에서 요 정도 지금 다져졌어요. 제가 분갈이전 케어만 해놓고 제가 지금 아무런 걸 뭘 안 해줬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 들어왔냐. 요거는 언제 들어왔을까. 8월 26일이라고만 써놨네.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요것도 2, 3년은 됐겠죠? 2년, 아니 1, 2년? 작년. 작년, 재작년 이렇게 들어왔겠죠? 요 녀석은 하나가 지금 컨디션이 나빠. 요거는 아 목대 고사했어 한쪽이. 그래도 죽지 않고 붙어 있었네. 어? 이건 별도로 또 해놓고 이렇게. 얘는 둘, 넷, 다섯 개. 오두, 오두 금색. 분갈이전 케어만 제가 이렇게 해놓고 다져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 아쉬워요. 사이즈가 퍼졌었어야 되는데 퍼지질 않아서. 자, 요 녀석 보면은 얘는 이제 하우스할때 제가 큰 화분에다가 옮겨줄 거거든요. 아, 다음에 뭐 농사 지으려고? 아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살짝 개수층을 좀 깔아주고 이게 재미가 있어. 이렇게 해서 좀 해보니까 보세요. 뿌리 너무 잘 났죠? 뿌리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다시 활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분갈이 전 케어를 하는 거고 얘는 그냥 화분을 그냥 업시켜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붙일 거냐, 뭐 얼굴에 키울 거냐, 뭐 이럴 수 있지만 뿌리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화분 사이즈를 좀 키워요. 이미 좀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키우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미 굳어진 애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쁘죠? 아. 한 5, 6개월 정도면 그래도 얘가 좀 단단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5개월 정도면 모양새가 좀 비안뜻 모양새가 나오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이왕이면 얼굴도 조금 좀 손질을 좀 해볼까요? 콧대도 좀 자르고. 경충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이거 확인을 하잖아요. 경충이가 없다 보니까 제가 굳이 뭐 마른 잎을 더 떼려고 막 이렇게 애쓰지 않은 거예요. 경충이가 있었으면 다 떼내고 사이사이 약 주기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키핑장이라고 하는 약간 좀 특수한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 모든 다육이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가 달궈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좀 선택지가 좀 넓죠.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가지고 힐링이 아니라 어떤 관찰 대상으로도 다육이를 키울 수 있구나. 네. 베란다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 다육 수영을 하시는 매니아님들은 아이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마른잎을 좀 떼서 아 마른잎 떼고 보니까 작아 보이냐 이렇게 너 좀 더 야무져지자 우리 그리고 요 녀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뿌리는 잘랐어 근데 너무 굳었나 봐 금세 너무
아이, 물좀더잘 챙겨 먹였어야 되는데. 뒤도져 버렸나 봐.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쬐깐한데 다육이 짓는 거 진짜 키우기 힘들거든요. 바람직하죠, 진짜. 일단 키울 때는 키워야 돼. 네, 애들도 클때 커야 되는 것처럼 얘들도 묵지라가 막 이렇게 돼버리기 전에 좀더 키웠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 별로야. 진짜 제가 쥐알깍지만한 화분에다 넣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다져줬으면 보면은 어우 괜찮다. 아, 내가 바라는 대로 됐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크라고 화분에다가 넣어놨는데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는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얘는 얼굴이 좀 존재감이 있으려면은 개당 그 다육이들 얼굴 사이즈가 5, 6cm는 돼야 좀더 군생이 됐을 때도 풍성하게 보기가 좋은데 벌써 이렇게 쬐그맣게 굳어져 버리면 어떡하냐고. 하나도 안 좋아. 안 좋아. 잘못 키웠네. 잘못 키웠어. 그래서 얘도 이제 넣어줍니다. 흙에다 다시 그대로 약간 조금 더좀더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뿌리를 그대로 지금 살려서 가고 있죠. 물을 바로 줘도 아무 탈이 없을 지금 그런 컨디션으로.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분갈이 한 애들도요 아파요. 문제 있어요. 생겨요. 모든 애들이 그냥 아 무탈하게 이렇게 가면 괜찮이 아니죠. 손 하나 껀닥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놔둔 애들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죽어나가는 애들이 있는 판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아파가지고 죽는 애들도 있어요. 다만 확률이 훨씬 낮아요. 왜냐면 별다른 이벤트가 없으니까. 이 화분 안이 원래부터가 뭐좀 다육이가 좀 삐리삐리한 애였다던가 화분 안쪽의 환경이 뭐 부패가 되고 있었다던가 뭐 이러면은 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이것도 조금 케어를 좀 해놓겠습니다. 해놨고 요새는 이게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는 게 힐링이 아니라 내가 좀 얘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키우면 그게 요즘에는 제가 원하는 그 힐링이에요. 요 비한테 좀 작업하고, 여기도 흙도 좀 확인을 좀 하고, 작업 화분에다가 옮겨서, 아, 흙은 괜찮아요. 흙은 딱 마음에 듭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름다육 사장님 흙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를 피트모스를 좀 채워줍니다. 자, 피트모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 사막토 언니네 흙이에요. 굉장히 지금 제가 고급 용토를 얘한테 넣어주고 있는 거죠. 화분만 좋은 화분에 넣어준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용토 제가 굉장히 지금 신경 써서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 얘가 얼굴이 좀더 또릿또릿하게 커지고 그 다음에 굳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화분에 뿌리 활착을 좀 시원하게 잘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약간 조금 좀 빡빡한 흙에다 식재를 해갖고 얘를 달구든 튀겨 먹든 볶아 먹든 이제 그 다음이고 지금은 내가 먹기 좋게 얘를 키우려고 하면 이런 이제 키우기 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똑같이 그 쓰는 그런 흙은 굳히기용이지 매니아들이 쓰는 건 굳히기용이지 사실
사실 키우기용에는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예쁜 가리 방법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비안 때도 이렇게 해서 분갈이전 케어를 해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그런다 사장님 흙은 따로 또 모아놨어요. 나중에 또 제가 분갈이전 케어 할때 쓰려고. 비안 때 아우 너무 사랑스럽다. 요 비안 때는 23년 10월 27일 날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어요. 사실 이 당시에 분갈이를 할 때는 난 여기서 이제 키우겠어라는 마음이었겠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비안 때 분갈이 할때 얘가 컨디션이 어땠는지 뭐 제가 영상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들어와서 얘가 이미 지금 굳어지고 있거든요. 이파리가 쌀뚱맞아지고 있잖아요. 얼굴 하나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따글따글한 군생이다. 이제 이런 느낌만 있지. 비한테 고유의 그런 어떤 캐릭터 있는 그런 얼굴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서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얼굴이 좀더 크게 큰 다음에 여기에서 진짜 보기 좋게 이렇게 훅 뒤벌어지면서 이렇게 군생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다육이 키우시는 분이 대부분 다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그런 키우기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 당시에 선택한 이 키우기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런 미래를 제가 알면서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께는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어려서 너퍼얼너퍼라고 얼굴 하나가 비안뜨다라고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다육들, 애기 다육들은 좀 얼굴을 좀 키운 다음에 붙이기를 해야 더 예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어떤 이런 이런 실수 혹은 뭐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지 마시라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우리의 다육맘들은 빨리 다육이 색감을 내고 싶어. 색내는 게 우선이야.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색을 빨리 내려고 화분을 작게 쓰고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 추우게 이제 온도 차 낸다고 스프레이 하고 다니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어떤 때가 있는데 내가 그 때를 다 놓쳐버렸구나라는 생각들을 요즘에는 좀 한답니다. 이게 좀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름 다육에서 온 다육들 언박싱 하고요. 요 비안뜨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분갈이전 케어 했더니 그다음에 분갈이를 실제로 하네. 분갈이 실제로 하면 더 예뻐지죠. 왜요? 얘 화분에 배수가 너무 좋고 달궈지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 금방도 예뻐져. 굳이 꼭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요 녀석은 지금 제가 또 키우려고 분갈이전 케어만 해놨고 근데 크게 차이가 없네. 아, 그러게 말이에요. 물을 더 많이 줬었어야 되는데 제가 관리소홀이요 관리소홀. 이번 시간 이렇게 비안뜨들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